금호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력주의 변동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금호석유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 기준에서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이 조 단위 이상의 종목이기 때문에 10%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따라붙지는 맛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어찌됐든 뭐 지금 오늘 9시 28분 기준에서 이제 연구원이 또 올려줬고요. 금호석유에 대해서 10.28%의 기준 눌림목 나오면은 이제 뭐 꼬리가 3분의 1 지점인 27만 4천 원에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분의 1 꼬리 달리는 26만 9천 원에도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점 넘길 때의 기준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미 이제 2월 5일 날 개장 전에 8시 53분에 금호석유 250만 주 기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250만 주 기준과 함께 이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9시 10분 기준에서는 몇 주, 몇 시 기준에서는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전체적으로 거래량 수간되고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기준에서는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초가가 6% 마이너스 눌림목의 기준에 3.59% 이렇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근데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개장 초의 흐름 대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인 강세인데 거래가 상당히 터져 있거든요. 미국 쪽의 그 금융주의 강세 그리고 최근에 KB금융 우리가 2,000원 배당을 받았다 할지라도 좀 과하게 눌려있던 폭에 대한 해소 이렇게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금호석유 부분 이제 마저 설명대로 차트 올려드릴 건데 2월 2일에도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2월 2일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26만 천 원에 6%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26만 천 원에 6% 올라와 있을 때 기준 그리고 지금 28만 6천 원인데 냅뒀더니 떠가더라 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그리고 이슈가 너무 커요. 경영 분쟁 이슈, 변동성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호석유 뭐 1월 26일에도 100만 주의 기준에서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1월 21일에도 올려드렸었고 이거 오늘 이제 방송에 갖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월 21일, 26일 또 2월 5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왜 단기 매매를 못 하시죠? 라고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금호석유의 이 변동성 속에서 물론 14%까지 들어 올려놔서 연구원이 올려드리고 나서도 변동성이 더 커진 부분도 있는데 그럼 8% 등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과 끝을 오롯이 다 잡았을 때 8%의 기준이고 예를 들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중을 30%를 꽉 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의 변동 기준 어떻게 잡아요?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에서는 뭐 유지, 그 다음에 신규 편입, 그리고 이제 돌려질 때 그러면서 매매가 좀 원활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눌림목이 나올 때 어떻게 차익 실현 방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그 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I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래량이 안 터져 있을 때는 추세 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변동이 확대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화학 시가총액 3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 1,500원 목전에서 눌림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번에 편입 단가의 평균이 97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게 잡았죠. 97만 원. 수익률이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총액 3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극대형주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상 추세 매매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거래량이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나머지 거래가 순간적으로 팍 치고 움직여주면 모를까. 그럼 거래대금이 이 LG화학도 나쁘지 않거든요. LG화학 또 마찬가지로 기아차의 범위에서도 거래대금 거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500만 주 기준이라서 계속 오늘 고점 10만 천 원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변동성이 더 확대되긴 할 텐데 그러한 흐름도 또 이런 기준에서는 이제 분봉의 기준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범위 기준은 금호 산업은 이제 차트를 다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기아차의 범위의 거리량이라면은 지금 5번 부분에 거리를 실어주고 움직임을 주는데 꼬리가 달리면 안 되죠. 꼬리가 달리면 안 되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 기아차의 흐름도 어떻게? 거래가 또 수반되면서 또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맞게 지금 이제 0.9% 그래서 니케이나 일본 쪽이나 이제 호주 쪽에 맞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죠. 지금 뭐 일본 니케이 같은 게 1.37%의 강세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의 고점 부분을 시장 고점 부분이 넘겨질 수 있고 기아차가 시가총액 이제 10위니까 이쪽의 변동성도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은데 일단 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없이 시장 지수에 연동된 정도 흐름에서의 움직임이라면은 단기 공략을 못 들어가요. 거래량이 없이 움직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앞전 범위죠. 요런 때에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없는 5MA, 20MA 거래량도 수반되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못 따라붙는다면은 지금의 범위는 따라붙을 수 있죠. 근데 다만 다음번 지금의 기준과 그 다음번에 거래량이 또 20만 주씩은 터져줘야 돼요. 이 20만 주가 터져주려면 아무래도 99,500원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올려야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함께 양봉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눌리면 다시 관망인 거죠. 나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일본봉. 일본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 나올 때. 지금은 눌려져 있죠. 그럼 관망.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처럼 금호석유가 아니더라도 변동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대형주에서 뭐 LG화학 마찬가지고 또 하나솔루션의 경우도 이제 잠시 거래가 주춤했는데 프로램 쪽 매수와 UBS 쪽의 매수 수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21선 공방입니다. 21선 공방 속에서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만 나와줘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거래량이 되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기준에서는 IT 쪽은 거래대금이 다소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추세니까 추세 매매. 두 번째 기준에 이제 LG화학은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기아차의 분봉 기준에 거래량이 5분봉 기준에서 20만 주씩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의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져 있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니, 21선 공방에서의 흐름인데 여기서도 붙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형성되어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방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꼬리를 절반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절반 라인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차피 시장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 주봉을 봉상으로는 뭐 버겁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제 월봉의 목표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고 왜 순간적으로 많이 밀렸느냐 8%까지 그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모르는데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다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밀렸니? 라고 했을 때 추정의 범위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1월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SK그룹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뭐 많이 있어요. 성과급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신규 IPO 진행하는 이제 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들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음봉이 떨어져 있을 때 잡아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는 경우라면은 절반의 기준, 오늘의 절반의 기준. 그럼 SK 이노베이션의 절반의 기준을 확인을 한다면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096770 거기에 이제 오늘 저점과 고점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9만원대, 1월 기준에서는 19만원, 20만원인데, 19만원대의 기준 잡아볼까요? 19만원대 이제 매입가의 기준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화학 쪽의 기준에서, 정유화학. 절반, 고가와 저가, 시가와 저가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어찌됐건 절반을 되돌리는 기준이 30만 5,500원의 기준입니다. 거기가 이제 지지되느냐를 보시고 지금 보면 어떻게 그러면 30만 7,500원 편입, 30만 5,000원 이탈시 손절. 간단하죠? 그러니까 절반을 다시 훼손시키면 손절, 절반 위에 있으면 편입. 그리고 이제 주봉월봉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추세 매매로 접근 범위 가져가도 돼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은 단기 쪽의 성향에서 SK 이노베이션의 이 절반의 기준이 30만 5,500원의 기준이니, 여기에 30만 5,00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탈되면 정리 위쪽에 올라서 있을 때는 단기 공략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봉월봉의 기준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과 월봉의 기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세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설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이제 거의 그냥 오픈 종목으로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11시 29분 현재 기준에 일봉 기준에서 얼마? 30만 5천원 지지 확인. 편입가는. 그러니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경영권 이슈 부분의 변동성으로 보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쪽 거래대금 거래량 실려 있고 변동이 있는 쪽 이런 쪽의 기준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기아차 99,000원까지 올라와요. 오늘 우리는 잘 편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금호석유 다시 보고. 이쪽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앞전 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일봉의 개별 대항 기준 뭐 대략 27만 원으로 설정 범위를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쪽 개별 대항 목표 주가는 이 밑에 쪽의 기준과 여기의 기준을 좀 넓게 잡아버리면 8만 원, 33만 원이 목표 주가로도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정도 33만 원 금호 석유의 기준. 다만 무리수를 둬서 쫓아가진 않는다. 거기까지.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군들이라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뭐 1월 달에도 계속 올려드린 종목이라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잡으셔서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봉 갭 기준 얼마? 33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변동성이 원체 커서요.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가격 인상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전략, 단기 공략주에 대한 설정 범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